네, 자, 그러면은 일단 한번 먼저 들어볼까요? 뚫불꽃. Ne. Passengers to Beijing on flight A808, please proceed to the boarding gate immediately. 자, 들으셨어요? 우리가 이 공항 분위기를 내려고 굉장히 이거 뭐냐면 너무 내셨는데. 이 문장하고 상관없습니다. 이게 네. 지금 그 공항에서 이렇게 안내 소리 나오잖아요. 이제 안내 멘트 그걸 좀쓴 거예요. 거기 보시면 이제 표현 중에서 proceed 요거만 좀 기억을 해두세요. Proceed. 이렇게 쭉 이렇게 앞으로 가다 이런 뜻입니다. 네. proceed Proceed. to 그럼 어디 앞으로 오세요 이런 의미예요. 아, 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여기 뭐 내용 보면 뭐라 해서 베이징행 그 승객들 항공편 승객들 이렇게 서둘러 좀 탑승해 달라 빨리 이런 오라고. 그쵸 아. 이거 많이 하잖아 네, 그지 그쵸. 이런 적 있어 저는 항상 미리 딱 가서. 아 미리 가서 네. 기다렸다가 네. 패키지는 별로 안 좋아해서. 기다리잖아요, 다 안에 사람들이. 그리고 제일 늦게 타면 사람들 다 쳐다보잖아요. 얼마나 창피해. 그렇지 침몰 올 수도 없지 또. 그렇죠. 예. 그리고 늦게 들어오면 가방 위에 못 올리잖아요. 맞아. 칸이 모자르면. 그런 거 있어. 예. 그렇지. 눈치 봤습니다. 그러니까 맞아요. 이건 항상 우리가 항상 미리. 미리 가 있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는 뭐 간단하게 그냥 부대 시설 위치 물어보는 거니까 가장 많이 쓰는 유형. Where is? 그렇죠. Where is? 그다음에 명사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이제 저희가 또 그냥 뺄 수가 없어서 그쵸, 그냥 네. 기본적인 걸 해서 넣어놨는데 일단 그 공항에서 많이 사용하는 부대 시설이 뭐 있어요? 일단은 밥 먹어야 되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뭐 먹으려고 하는 거니까 그죠? 네. 그래서 먹는 거 하고, 뭐, 그냥. 물론 비행기를 타면 먹는 걸 줍니다. 네. 먹는 걸 주는데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4시간 전에 가잖아 우리는 그죠. 배도 많이 고프고, 사실. 세종 항공 받으려고 4시간 전에 가면 견뎌낼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뭐 푸드코트 그죠? 푸드코트. 푸드코트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또 그제서야 이제 슬슬 맞다. 누구 거안 샀다. 약간 이런. 그치 얼굴이 이제야 떠오르잖아 그죠. 그지? 그래서 조그만 뭐 상점 그죠 같은데. 예. 기념품샵 그런 것도 좀 우리가 물어볼 수 있겠고, 네. 예, 그다음에 뭐 글쎄요, 요건 이제 그냥 넣어놨는데 우리가 이제 그 캐시 같은 거, 그죠? 현금 급하게 현금 쓸 때, 그다음에 이제 약국 뭐 항상 알아두세요. 네. 저는 절대 아프지 않고 항상 건강합니다. 이래도 알아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맞습니다. 예, 그래서 파마시 요것도 알아두시면 파마시. 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공항에서 하는 게 뭐. 충전기도 엄청 중요해요. 보니까 생각해보니까. 엄청 중요해 이거. 왜냐면 그 4시간 동안 핸드폰만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 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자칫 그 배터리가 나가면 그렇죠? 맞습니다. 배터리가 나가면 이게 굉장히 좀 불안하잖아요. 난감합니다. 네. 여객기를 타는데 충전 안 되는 경우가 있잖아. 거의 뭐, 여객기는. 예. 그렇지. 그러니까 이거는 뭐 거의 꼼짝 말합니다. 그래서 그런 표현들을 우리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간단하게. 이 명사만 집어넣으면 됩니다. 자, 푸드코트는 그냥 푸드코트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네. 자, 푸드코트 어디 있나요? Where is the food court? 한번 더요. Where is the food court? 주로 사실은 이게 그 밖에 있죠, 밖에. 밖에, 그죠? 밖에 있는. 네. 들어가기 전에. 들어가기 전에 주로 푸드코트가 있습니다. 그죠? 네. 그다음에 자, 기념품 매장 한번 찾아볼게요. 기념품 매장 요거 그냥 넣었는데 요거 이제 발음 때문에 넣었어요. 네. 자, 기념품 매장 어디 있나 한번 해볼까요? Where is the souvenir store? 응? 다시. 이게 처음 봐요? 네, 사실 이게 네, 이게 souvenir. souvenir. 그러니까 남을 위해서 뭘안 사는구나, 내가. 어? 기념품 매장은 어디 있나요? Where is the souvenir store? 그렇죠. 그다음에 그거 있죠. 그 자동 인출기? 아, 응, ATM. 그렇죠. ATM. 네. 현금 자동 인출기. Automated teller machine 이렇게 해서 ATM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참고로 자, 현금 자동 인출기는 어디 있나요? Where's the ATM? 그렇죠. Where is the ATM? Where's the ATM?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뭐 약국은 어디 있나요? Where's the pharmacy? Pharmacy. Pharmacy. PH입니다. 네. 발음이요. Pharmacy. Pharmacy. Where is the pharmacy? Where's the pharmacy? Where is the pharmacy? Where's the pharmacy? 아시겠어요? 네. 좋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네, 그다음에 혹시 전화기를 충전할 수 있는 곳이 어디에 있을까요? 이런 거는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 네. 그렇죠. 일단 충전하다라면 charge라는 표현 씁니다. Charge. charge 알아두면 Charge. 네. charge your phone Charge your 혹은 뭐 phone. charge my phone. Charge my phone. 아시겠죠? 네. 이게 기본적으로 물어보는 거니까 그냥 charge your phone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
마찬가지죠. Where is 아니면 where can I 쓴다 그랬죠, 주로. 그죠? 네. 그러면 여기서 충전소를 영어로 우리가 모르니까 네. 충전소라는 게 따로 있지 않으니까 이럴 때 where can I? 제가 어디서 충전할 수 있을까? 이렇게 표현하면은 장소를 물어보는 게 되는 거야. 네. 아시겠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제가 전화기를 충전할 수 있는 곳이 어디에 있을까요? Where can I charge a ph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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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요. Where can I charge a phone? Where can I charge a phone? 근데 사실 뭐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죠. 맞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다 있진 않잖아. 사람들 많은 곳에는 있는데 사람들 그래? 없는 곳. 그래? 네. 좌석에 있나? 좌석에? 항상 가면은 자리가 없어요. 찾지 못해요. 네. 그치. 사람들이 다 거기에 앉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반드시 또 다 있는 건 아니니까. 네. 뭐 예를 들어서 혹시 전화기 충전할 수 있는 곳이 어디 있을까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혹시 이런 표현할 때 우리가 possibly. possibly. 부사도 지금 많이 해야 되는데 부사도 많이 여러분들 알아두셔야 됩니다. 부사를 많이 안 해서 possibly 그러면 혹시. 혹시.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잖아요. 네, 가능. 네. 그래서 혹시라도 전화기 충전할 수 있는 곳이 어디 있을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Where can I possibly charge a phone? Where can I possibly charge a phone? 혹시 전화기 충전할 수 있는 곳이 어디 있을까요? Where can I possibly charge a phone? 한 번 더요? Where can I possibly charge a phone? 아시겠죠? 네. 자, 그렇게 해서 뭐 기본적으로 이거 이외에 또 있을까요? 주로 우리가 쓰는 거. 뭐 공항에서 뭐 샤워하고 이러진 않잖아요, 우리가. 근데 인천공항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혹시 아세요? 아, 샤워하지 마요. 네. 자,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일단은 기본적인 거 했고 이제는 본격적으로 이제 체크인.